1950년 6월 25일 북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상처 한국전쟁이 발발된 후 1년여간 남과 북은 서로의 수도를 뺏고 빼앗기며 국토 양끝을 오고 가는 일진일퇴의 치열한 접전 속에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점령할 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한국 군사지원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틀 후인 1950년 6월 30일 미국은 한반도에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였으며 7월 1일 미군이 부산에 도착하여 7월 5일 남하는 북한군과 오산에서 첫 전투를 펼쳤고 7월 7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유엔 통합군사령부 설치가 결의되었으며 7월 14일 대한민국은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이양했습니다. 이후 낙동강까지 몰렸던 전선은 1950년 9월 15일 02시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반격을 개시했고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고 10월 20일 북의 수도 평양을 점령했으며 진격을 거듭하여 압록강의 이를 무렵인 1950년 10월 25일 중국 공산군과 처음 맞닥뜨렸고 1950년 11월 4일 중국도 항미원조를 외치며 참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제에 맞서 하나되어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한민족이 이념으로 둘로 나뉘면서 광복 후 5년 만에 발발한 6.25 한국전쟁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 중국까지 참전하면서 어느덧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대 소련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확전되어 또 다시 막대한 희생을 치르기에는 양 진영 모두 부담되는 상황 속에 한반도 완전 통일을 주장했던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가 제한전쟁을 주장한 미국 제33대 대통령 트루먼에 의해 해임되고 유엔에서는 북한 및 중국 점령 지역에 군수물자나 무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의결했으며 북한과 중국 공산군들도 유엔군의 제공권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어느덧 6.25 한국전쟁은 점차 휴전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번째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끝날 것만 같던 휴전회담은 휴전선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결렬되었고 이때부터 전쟁 국면은 언제 합의될지 모르는 휴전에 앞서 서로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더욱 치열하고 처절한 고지전으로 전환되었으며 우리 한민족은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못한 상처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1951년 10월 25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은 재개되었으나 그때마다 전쟁 프로 송환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매번 다시 결렬되었고 그렇게 회담 시작 후 2년이 지나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합의하기까지 38선을 기준으로 매고지를 하나하나 뺏고 빼앗기며 하루하루 국토의 경계선이 달라지는 치열하고 처절한 고지전이 펼쳐졌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정치파동이라 불리는 이승만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통해 결국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첫 번째 개헌을 통과시켰고 1952년 8월 5일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 제2대 대통령 제3대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재선에 성공하며 제2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동안에도 38선 부근에서는 처절하다 못해 참혹한 고지전은 지속되었고 1952년 10월 6일 국군 제9사단은 철원평야의 요충지인 395 고지 일명 백마고지에서 10월 15일까지 10일간의 12차례 쟁탈전에서 7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혈전 끝에 중공군을 격퇴하고 철원평야를 지켜냈으며 이 시점 미국에서는 공화당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조세프 메카시가 미 국무부 내에 침투한 205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이 자신에게 있다는 연설을 하며 대표적인 반공운동이자 공산주의자 색출운동인 일명 메카시즘 열풍이 일어났고 이는 민주당 출신 제33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1952년 11월 4일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이자 공화당 후보인 아이젠하워가 미국 제3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1952년 12월 2일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우리나라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최전선까지 방문하며 지지부진했던 휴전회담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전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사망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얼마 후인 1953년 3월 28일 공산군 측에서 상병포로 교환 제의를 수락하면서 1953년 4월 20일 상병포로 교환이 시작되었고 휴전회담 또한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상병포로 교환이 한창 진행 중이던 4월 24일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중국 공산군이 북한에 주둔 중인 당시 상황에서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 만약 이대로 휴전 회담이 지속된다면 우리 국군을 유엔 군사령관 지휘권으로부터 빼내서 국군만으로라도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 공언했으며, 더 나아가 포로 관리를 위해 구성된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고 휴전 협상에 참여하는 것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휴전 회담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채 참전한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지속되었고,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휴전 회담에서 2년여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를 유엔에서 제시한 포로 자유 송환으로 1953년 6월 8일 양측이 합의하면서 휴전 협정 체결까지 거의 도달한 이 시점에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정부는 휴전 협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반군 포로 2만여 명을 석방하면서 거의 다 합의된 협정이 또다시 중단되었습니다. 휴전 회담이 급물살을 타면서 잦아들었던 고지전이 반군 포로 석방 사건으로 다시 격렬해졌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에도 맹비난을 받았던 이승만 정부는 공산군의 집중 공격으로 우리 국군의 희생이 거듭되자 결국 1953년 7월 11일 휴전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에게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며,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1950년 6월 25일 북의 남침으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휴전협정서에는 끝까지 휴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서명하지 않은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를 제외한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의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김일성, 행더와이가 모두 서명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간 지속되었던 6.25 한국전쟁은 우리 국군 전사 및 실종, 부상자 60만여 명, 유엔군 전사 및 실종, 부상자 15만여 명, 북한군 사상자 60에서 80만여 명, 중공군 사상자 90만여 명, 우리나라 민간인 인명피해 총 100만여 명, 북한 인명피해 총 200만여 명, 남북한을 합친 사상자는 총 500만 명이 넘는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컸던 인명피해 수치는 얼마나 이 전쟁이 비참하고 참혹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 간의 이산가족 천만여 명을 만들었고, 우리 국토 위 민가를 비롯해서 학교, 병원, 공장, 도로, 교량 등 사회경제 기반 대부분이 무참히 파괴되었으며, 집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전재민의 수가 수백만에 이르렀고, 전 국민의 20에서 25%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6.25 한국전쟁은 이러한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 등을 비롯하여 내부 불신과 같은 부정적인 심상을 남겼고, 더 나아가 남과 북 모두 흑백 논리를 바탕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이념과 세력만이 살아남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반공이 국시가 되었고, 반공이라는 기치 아래 치시대대로 수많은 인사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은 남과 북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미국을 필두로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민주진영과 소련을 필두로 중국과 북한으로 이어지는 공산진영 간의 냉전체제가 공고해졌으며, 중국은 6.25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국제적 지위가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 체제가 강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패배로 몰락했던 일본은 6.25 한국전쟁을 통해 다시금 경제를 부흥시켜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갑산파,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로 나뉘어 있던 정치파벌이 6.25 한국전쟁을 통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갑산파로 정리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먼저 1950년 12월 전쟁 중 평양을 빼앗겼던 책임을 씌우며 연안파 지도자 무정을 숙청했고, 휴전이 체결되고 일주일 만인 1953년 8월 3일 미제국주의 고용 간첩이라는 죄목을 씌워 부수상 겸 외상 박헌영을 비롯한 국내파 남로당 계열 인사들을 숙청했으며, 소련파의 허가에마저 박헌영과 함께 반당 행위를 한 것으로 엮이며 탄압당하자 자살했고, 1958년까지 연안파의 수용이자 북의 국가원수를 역임했던 김두봉을 비롯한 연안파 세력과 소련파 일부를 숙청하면서 김일성 유일독재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전쟁을 통해 이승만 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약한달 전인 1950년 5월 30일 치러졌던 제2대 총선을 통해 총 210석 중 무소속에게 126석,
야당격인 민주국민당에게 24석을 내주며 민심의 심판을 받았던 이승만 정부는 6.25 한국전쟁 중에 계엄령 선포 및 정부의 군경을 동원하는 등 각종 정치 공작을 통해 임시 수도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했던 부산 정치 파동을 비롯하여 자신의 정적이었던 장면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세운 정부혁신위원회 사건과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던 제야인사 60여 명이 반독재 호원구국 투쟁위원회를 결성하려는 순간 대안들이 습격하여 무참히 강제 해산시켰던 국제구락부 사건 등이 발생했고, 결국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정부의 경찰과 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켜 마침내 1952년 8월 5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에 선출되고, 본인 뜻대로 자유당 부당수 이범석을 견제하며 특별한 세력이 없던 종교인 함태영 목사를 부통령에 당선시키면서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조봉암, 조병욱 등 정적들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며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박정희가 강제 예편 이후 6.25 한국전쟁을 통해 다시 육군 소령으로 복귀하여 군 간부로 성장했고, 전쟁 중인 1952년 1월 30일 육군사관학교가 경남 진해에서 4년제 대학과정으로 재개교하여 훗날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11기 승도들이 입학하는 등 이승만 정권 이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좌지우지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 세력들도 6.25 한국전쟁을 통해 등장하고 성장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6.25 한국전쟁 휴전 이후 1954년 5월 20일 치러졌던 대한민국 제3대 총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